했는데. 할머니 계세요? 그런데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집안. 방 안에 봐요. 창문놈으로 가득 쌓인 쓰레기더미만 눈에 띄었다. 발을 못 디디겠어요. 환경이 너무 안 좋은데요. 보통 쓰레기가 아니고. 분명 할머니가 살고 지금. 있다는 집. 취발, 하지만 그 안은 도저히 사람이 살고 있다고는 믿을 수 없는 상태. 냄새도 엄청나겠는데요. 집안 곳곳 다른 방의 상황도 마찬가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름에는 냄새가 또 부식되고. 봐봐. 집 안도 모자라 앞마당까지 뒤덮은 쓰레기들. 그때 도가지로 왔어요. 그만큼 가져갔으면 마치 뭘 도가지로 와. 맨날 가야 할머니 못 살기고 다 가져가고. 저희 뭐 가지러 온 사람들 아니에요. 맨날 다 가져가고 못 살아가지고 그냥. 화가 많이 나네. 맨날 뭘 가져가고. 뺏어갔나 봐요 누가. 맨날 다 가져가고 온다든. 화가 많이 강한 나시네요. 거부감을 보이며 제작진을 피해버리는 할머니. 매일 가져갔을 거예요. 집 앞 골목에서 할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다시 대화를 시도해 보기로 했는데. 그렇게 많은데. 그만 좀 챙기세요. 한숨아. 안녕하세요. 또 뭐 가져가려고요? 어? 네? 맨날 못 살리고 또 뭐 가져가려고요? 또 뭐 싣고 가려고? 못 살리고. 저희는 이거 치우려고 온 게 아니고요. 치우려고 왔잖아요. 내들 다 보면 아니 알아요. 저희 손 안 댈게요. 손 안 대잖아요.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 아닌 걸 재차 확인하고서야 입을 연 할머니. 사람들은 자꾸 이거 쓰레기 치우라는데 왜 자꾸만 모아오세요? 당신들은 이게 쓰레기로 보여도 나는 보물이에요. 보물. 보물. 왜요? 보물이에요. 보물이 아니고요. 왜요? 쓸모없다 버려진 것을 보물처럼 모아온 지 벌써 스무 해가 넘었다고. 할머니, 그것도 어디 가져가시려고요? 저 많이 누그러지셨죠 아까보다는. 네, 아까는 소리를 굳이 집으로 가져가겠다고 몸집만한 쓰레기 자루를 들춰매고 불편한 걸음을 봐요. 옮기는 할머니. 보다 정확한 상황 판단을 위해서라도 집안을 확인해야 했다. 할머니 저희 여기 아무것도 손 안 댈 테니까 요 안에 좀 잠깐 보면 안 돼요? 싫어요. 아니, 어떻게 사시는지 궁금해서 아무것도 안 가져갈게요. 가져가려고 이러달리잖아요. 아니요. 저희는 아무것도 안 가져갈게요. 뭐 내 거 탐이라도 가져가려고. 아니요. 저 여기 이렇게 하고서 여기다 놓을게요. 공개를 많이 하시네. 저희는 치우러 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설득 끝에 결국 할머니가 집 공개를 허락했는데. 다 가져가세요. 아이고, 보기만 해야 돼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할머니. 아이고. 산처럼 쓰레기를 타넘어야 들어갈 수 있는 상황. 그런데 괜찮아요? 여기 아무렇게나 쌓여 있다 보니 자칫 다칠 위험도 있는 데다 할머니는 보물이라 부르지만 그냥 보기에도 대부분 불필요한 물건들 뿐이었는데. 여기 쓰레기들도 엄청 많은데 뭐. 당신네 눈에는 쓰레기로 보여도 그거 나는 보물이에요. 다른 쪽 문을 열자 이번에는 와르르 쏟아지기까지. 가져가지 말아요. 터질 것 같아요. 하나라도 없어질까 노심초사인데. 방 안엔 고철, 캔, 옷가지 등 알 수 없는 잡동사니들이 한 대 뒤엉켜 거대한 쓰레기 산을 이루고 있었다. 혼자서 이거를 다 때문에 방문은 아예 열리지도 않는 상황. 집안 어디에도 쓰레기 없는 곳을 찾기 힘들 정도. 저 혼자서 정리 못 하실 것 같은데요, 할머니. 그런데 주민들로부터 할머니에 대해 뜻밖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자기 소유가 아니라면은 뭐 못 그러겠죠. 조리식도 자기고요. 그거 보면 쓰레기 있을 건데 그 옆에. 거기도? 예. 3층짜리 주택과 함께 바로 옆 상가 건물까지. 이 넓은 건물 전체.